야 어떻게 되는데? 뭐라고 하시는데? 답이 없다. 이 아파트가 다 느껴야 돼요. 다. 이 인터넷 문제를 내가 이걸 고쳐달라 하는데 형 하나 때문에 전체 아파트 인터넷 회선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죠. 그 KT 입장은. 선을 다 바꿔야 되는 거야? 이 아파트 올라오는 선을 아마 그 대공사를 치러야 된대요. 아파트 대공사 인터넷 전체적으로 막 아파트 분들이 같이 민원 넣어주면 해주겠는데 형이 혼자 이제 민원 넣는다 해서 막 KT 측에선 막 바로 와서 해주고 이건 아니라 이거죠. 이걸 느낄 사람이 형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. 그치. 네. 이걸 이 속도의 문제를 느낄 사람이.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데? 우리는 진짜 지금 야 KT 사장님 잘 들으세요. 저 지금 2080 Ti에다가 컴퓨터 문제인 줄 알고 컴퓨터 600만원 썼고요. 그 사운드 막 이런 것도 다 지금 이거 안 돼가지고 지금 800만원 넘게 썼어요. 그리고 오늘 공유기도 새로 바꾸고 다 바꿨단 말이에요. 지금 얼마 썼는지 알아요? KT 사장님? 안 통한다고요? 영호한테 말해서 중간에 연결해달라 그래. 영호가 KT 높으신 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. 그분이 날 도와주시겠냐? 내가 뭐라고. 야 영호야 나 방송 중인데 너 그 혹시 KT에 높으신 분 아는 사람 있어? 같은 PC기랑 싸워보자. 본부장님이요. 본부장님? 네. 근데 그분이 인터넷이랑도 무슨 상관이 있나? 네 그분 상관 있죠. 그 형님 우리 집에 지금 인터넷이 안 되거든. 그러니까 미안하다. 필요하네요?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너한테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. 그래 알겠어. 하여튼 영호야 형 방송 끝나고 나 전화할게. 이사가 답이다. 이사가 답이라고? KT 사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러면 저 여기 방음 공사한테 800만원 들었거든요. 그 800만원도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거를 이사 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또 떼잖아요. 떼는데도 100만원 200만원 줘야 되고 거기 또 다시 이걸 설치하는데도 100만원 200만원 줘야 돼요. 근데 왜 갑자기 그러냐. 근데 그게 하필 또 불나고 나서 딱 카뮤 형 가실 때쯤 거의 그랬으니까. 카뮤 그 새끼가 저주를 하고 계셨나. 이게 물 뿌려고 한 거 아니야? 그래도 시청자분들 오늘도 제대로 제가 방송을 또 못하는 것 같은데 화면 터치 한번 하시고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